가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서 가장 서러웠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죠. 그때 용돈이 200원, 300원이었어요. 정말 방학 때는 정말 이 비건이 정말 목숨같이 돈을 여겼던 게 신주단지 여지기듯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방학 때는 정말 200원밖에 안 줬어요 우리 엄마가. 왜냐면 이제 돈안 나간다고 2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하루 200원. 그 당시에 오락기 100원 했으니까 하루에 두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방학 때는 저 오락실 하루 종일 있었거든 진짜.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더럽게 해가지고 오락실 하루 종일 있었어요 진짜. 그걸 어떻게 했냐? 한 3시간 구경하고 한 판하고 4시간 구경하고 한 판하고 이직거리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로 돈 쓰면 이제 당장 내가 할게 없잖아요 남은 시간. 그러니까 좀 하는 판도 구경 좀 했다가 이 정도면 좀 봤다 싶으면 이제 3시간 좀 봤다 싶으면 점심 무렵 되잖아요. 뭐요? 아침에 갔다 치면 8시나 9시 사이 되면 하면 네, 한 3시간 동안 구경을 해, 3시간 동안. 그래놓고 이제 점심때가 됐을 때한판 하고. 그리고 또 100원 남잖아요. 100원은 정말 아쉬우니까, 정말 신주단지 모신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페이스대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시간 구경하고 한판 하고 4시간 구경하고 한판 하고 그러면 딱 저녁이 돼요. 정확하게 저녁이 됩니다. 저녁 먹을 때 그럼 딱 집에 가서 만화 영화 보면 됩니다. 이게 제가 딱 방학 때 쓰던 빌드였어요. 내 라네 오락실 갔을 때돈 나올 구멍이 없었으니까 좀 처절했죠. 처절했어요. 근데 가끔씩 페이스가 안될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페이스가 안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냥 그 참을성이 한 번씩 안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계획을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아 이분들 다 하고 나면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게 몸을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했던 게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새 게임에 이제 새로운 오락실에 게임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너무 흥미로운 거딱 보고 반한 거예요. 너무 반한 거야. 그러니까 내 계획이 이제 틀어지는 거지. 딱 보니까 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너무. 내가 이거 잘할지 못할지도 아직 확실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을 꼴랑 다 써버렸어요. 다 꼬라박았죠, 그냥. 당연히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10분도 안 돼가 다 게임 오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시계를 보니까 9시야. 9시부터 저녁까지 난 이제 구경만 해야 돼요. 정말 세상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제가 얘기하는 걸 지금 몇몇 분들은 공감을 안 하실 분들 계시는데 아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제 딴에는 보자 캡콤 게임이 유행을 했죠. 캡콤 게임, 캡콤 액션 게임. 보자. 뭐, 킹 오브 드래곤즈나 캐딜락. 격겜은 잘안 했어요. 제가 용돈 200원이었던 시절에는. 그래서, 진짜, 서러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돈 없으니까 구경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나 누가 동전을 환전하다가 누가 떨군 사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오라시 기계 이제 발 밑에 맨날 훑어보는 거야. 어? 똥개다, 똥강아지도 아니고 막 훑어보는 거야. 누가 혹시나 돈을 떨군 사람이 없지 않을까. 아니면 정안 되면 어떤 식으로 또 동전을 구했냐 하면 곤병 있잖아, 곤병. 옛날에는 이 주택 같은데 곤병은 있잖아요. 그냥 원래 집안에 놔둬야 되는데 이걸 있잖아요. 그냥 밖에 버린 사람도 있었어, 밖에. 귀찮으니까. 이거 돈 해봐야 얼마 되겠어. 얼마나, 어? 아유, 이거 뭐 해봐야 푼 돈일 뿐이지. 그냥 밖에 그냥 버린 사람도 있었어, 그냥. 그런 거를 이제 해소해 오는 거야.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소주가 30원, 맥주가 50원, 그리고 병콜라 이게 20원이었을 거예요. 병콜라. 병콜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병콜라 아시죠? 병콜라. 병사이다. 350ml짜리. 지금은 이제 식당 말고는 안 나오는데, 예전엔 시중에 팔았어요. 이거 200원 주고. 막 돈 1000원 있으면 병콜라 200원 주고 딱 하면 진짜 오라시에서 그냥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여기 병콜라 병사이다 드신 분 있지 않나? 350ml. 환타. 200원에 팔았어, 200원. 그래가지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막, 새 게임 나오면 막, 발전한 똥강아지처럼, 어디 진짜 곤병 내놓은 거 없냐, 해가지고, 동네를 막, 한세 바퀴를 돌았어요, 진짜. 정말 바보 같았죠. 그 당시엔 살찔래야 살찔 수가 없었지. 예. 왜 이게 곤병이 이게 가능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곤병을 모아가지고 파시는 분도 있지만 귀찮아서 밖에 내놓은 사람도 있어. 쓰레기 봉지에다가 같이 버리는 사람도 옛날에 그때 당시 종량제가 없으니까 일반 봉지에다가 같이 그냥 버린다거나 아니면 전봇대에다가 같이 버리는 사람도 있어. 귀찮아가지고. 그럼 우리 신바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많을 때는 어떤 분들 있잖아요. 그냥 버린 거야. 그냥 병째로 그냥 20병을 버린 거야. 와, 진짜 신받다 싶은 거야. 그 하니까 얼핏 계산해보니까 800원 나오는 거야. 델몬트는 잘안 나와요. 델몬트가 좋긴 한데 잘안 나와. 델몬트가 그때 당시 비쌌거든요. 지금 주스, 오렌지 주스 그렇게 안 비싼데 그때 당시에 오렌지 주스 가면 돈 많아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델몬트 한병 6,000원 했습니다. 5,000원, 6,000원. 비쌌어요. 데몬트는 그때 좀 선물 세트 중에서도 좀 상급이었어요. 지금 오렌지 주스 거품이 빠졌는데 그때 오렌지 주스도 약간 좀 막 그 따봉 하는 그 시절이라 가지고 비쌌습니다. 많이 비쌌어요. 지금 탄산하고 그때 탄산 막 800원, 700원, 800원 하던 1.5리터 700원, 800원씩 하던 시절에 데몬트는 2,000 넘었습니다. 우리 데몬트랑 지금 웃긴 게 병뚜껑. 아, 맞아. 아유, 병뚜껑 세대. 그렇게 해가지고 한판 하고 하면 정말 좋았어요, 진짜. 아니면, 정말 바보 같은 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왜, 사행성 게임 하시는 분, 햄버거 하우스 하시는 아저씨들 옆에 하면, 아저씨들이, 돈 바꿔달라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돈 한 세 번 바꿔주면 돈 한 세 번 바꿔주면 야 저 가서 게임이나 한판 해라 하면 돈을 줘요. 착한 아저씨면 그 당시 우리는 착한 아저씨라 했거든요. 사회성 하시는 아저씨들 중에 나쁜 아저씨들 약간 성질 더러운 아저씨들이 있는데 착한 아저씨가 있어요. 항상 돈 받고 병을 주는 아저씨가 있어. 딱 보이잖아? 그럼 다른 거 다 지키고 그 아저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도 모르고 정말 그런 비굴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아 진짜 자존심이라고 없었습니다 그때. 난 꽃놀이네. 맞아요, 꽃놀이 아저씨. 그 당시에는 정말 평화의 전령사였어요 저 아저씨가. 그때는 이 불량배 애들이 와도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 몇 명 있으면 해결이 됐어.
당시에 나 그러니까 지금 어릴 지금 이제 불량배다라고 지금 불량배 차는 뭐 지금은 아예 제어가 안 되는데 그때 애들은 어른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제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00년대 되기 전에 200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 맞아, 달가워 하지 않아요. 그건 틀린 말 아니니까. 잠깐만, 너 왜 이렇게 많이 맞냐? 미친, 만티코한테 왜 이렇게 많이 맞아? 미친놈, 일로 와. 너무 많이 맞았다, 씨.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잠깐만. 자,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꽃반지도 안 나왔어, 나 미치겠네. 참, 그러니까 200원 입원할 때 정말 있잖아요. 정말 소중히 다뤘어요, 예전에. 옛날 생각나네. 그만큼 좀 돈이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게임에 무리수를 둘 수가 없었어. 저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또 얘기하자면, 이제 오라시 게임을 뭔가 팔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약간 게임을 단기 속성으로 파는데 좀 제 나름대로 좀 그런 게 있어. 내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좀 거기 좀 재능이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남들과 게임을 했을 때 시간적인 투자를 좀 적게 해도 이제 빨리 팔 수 있다는 거 내가 좀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100판 할 때 나는 한 30판만 하면 그 사람 똑같은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구경을 많이 해서 그래. 근데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가면 잘하는 형들이 한 있어요. 15명이. 저는 있잖아요, 구경을 하더라도 잘하는 형들이 안 오면 그 오락실 자리 떴습니다. 왜냐, 못하는 애들 봐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그냥 옆에 하는 애들 구경한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걔네 40, 50 본다고 했는데 실력이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퇴화돼 버려. 저는 그때 갔을 때 이 동네에서 좀 한다는 형들이 얼굴을 따놨어요. 이름 따놨어. 나 지금 물어보려고. 참 독하죠, 여러분 생각해봤을 때. 정말 지능적이죠. 그러니까 이 형은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오라시라는 4-5명은 있어요. 그 사람들 포섭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든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형 동생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 사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들 할 때는 절대로 뭔가 게임에 방해를 줘서는 안 돼요. 절대 방해를 줘서는 안 돼. 방해라는 게 뭐냐면 뭐 훈수를 든다거나 아니면 게임에 할 때 이렇게 화면 너무 앞에 있어가 치근덕거린다거나. 그래서 저는 항상 뒤에 봤어요, 뒤에. 다리 아파도. 그때 다리 아픈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진짜로. 200원.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냐면, 왜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면 돈을 줄거 아니야. 놀이기구 타라고 돈을 줄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진짜 이런 말 하면 진짜 바보, 찍어가면 진짜 바보 같죠. 진짜 바보 같은데. 저는 그 놀이기구 타는 돈이 아까운 거야. 막 그때 어렸을 때 갔을 때 막 대구니가 E월드, 저 수성랜드, 냉천차 있는데 지금 냉천도 아닌데 없어졌으니까 저. 가창 있는데 뭐 놀이공원 갔을 때 놀이기구 타본 적이 별로 없어요. 타라고 준 돈을 안 썼어요. 그냥 타는 거 구경만 했어요. 참 바보 같았죠, 진짜. 지금 봐도 바보 같은 거예요. 여름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시집 소풍 갈 때 아니면 이렇게 돈을 바라볼 기회가 없다는 거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소풍 갈 때 항상 기대를 했어요. 엄마가 이만큼 주면 미니카도 그때 그 돈으로 샀어. 그때 그때 명절 아니면 명절은 난 세뱃돈 받아본 적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내한테 수중에 돈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소풍 갈 때였어요. 소풍 갈 때였어. 그러니까 전 놀이기구를 어른 데서 좀 많이 즐겼지 학창시절 때 별로 타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서럽다기보다는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는 참 창피함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좀 창피함을 많이 느끼게 쌤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놀이기구 쌤들이 일부러 손을 들게 소풍 가면 야 방과후에 남아가지고 소풍 가기 한 며칠 전에 해가지고 여기서 자유용권 살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 들어야 돼요. 맞죠? 옛날에는 손 들어 다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소풍 가기 며칠 전에 왜냐면 단체로 해야 싸게 먹히니까 쌤들이 미리 손을 들어 할게요. 어차피 소풍 갈 때 그 입장권 다 끊어야 되니까 그건 같이 필수고 놀이기구는 선택한 사람만. 근데 거의 웬만하면 다 들어요. 거의 웬만하면 다 들어. 왜냐하면 지방 촌놈이 그 용인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가가지고 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요 다. 저는 안 들었어요. 엄마한테 간다고만 얘기했어요. 간다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힘들게 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갔는데 그 돈을 안 썼어요. 그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기구에 막 탔던 추억 자체가 별로 없어요. 막 그렇게 서러웠던 것도 못 느꼈던 것 같아. 참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막 탔던 거 맨날 구경만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미련 곰탱이죠 정말. 정말로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처절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정말 처절했어. 너는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진짜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좀 약간은 좀 바보 같은 것도 있고 왜 그렇게까지 내가 했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